1983년 처음으로 중국 천산산맥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사는 모습이 발견된 지 2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토끼가 화제인데요. 이 토끼는 일리우는 토끼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고유종 토끼라고 합니다. 이 귀여운 토끼 피카를 만나볼까요? 8인치가량 되는 토끼목 포유동물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. 정말 작은데요. 테디베어를 닮은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공기오염과 대지오염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해서 멸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. 거기다 워낙 보기 힘든 동물이라 여지껏 실제로 본 사람은 29명밖에 안 된다네요. 중국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피카는 1,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네요. 이 귀한 피카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정말 행운인데요. 코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.